진행한 이블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치앙마이에서 두 번째 숙소로 옮겨왔는데 여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첫 번째 호텔에서는 진짜 수영장도 막 공사 중이고 부대시설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좀 별로였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천국인 것 같아요. 빨리 구경시켜 드릴게요. 따라라따따 따라나나. 대박이죠, 여러분. 들어오면 일단 여기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굉장히 태국 느낌 나는 그림들이 있고 이렇게 셀카도 찍고 볼 수 있는 전신 거울도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데? 여기 웰컴 프루트도 엄청 예쁘게 귀엽게 놓여 있고 이거는 약간 감자같이 생겼는데 과일이라고 해요. 처음 보는데? 그리고 여기 로비에서 같이 사진 찍었던 곰돌이들도 있고 요거는 선물은 아니고 원하면은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약간 콘래드 베어 같고 귀엽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도 있고 여기 뭐 직무나 업무를 볼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건데 이 방의 킬링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 자쿠지를 보세요. 대박이다. 밤에 하면 진짜 좋겠는데? 엄청 넓어. 이렇게 바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파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슬리퍼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신욕 할 때 쓰는 건가 봐. 너무 좋다. 대박! 으악! 짜잔!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에도 욕조가 따로 있고 되게 넓어요. 세면대, 샤워부스도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 어메니티는 전부 여기 스파샵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거 쓰지 않고 여기 있는 거를 따로 쓰려고 합니다. 태국이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호텔마다 우산이 놓여져 있고 여기 장을 열면 가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청 폭신해 보이네. 여기 스파샵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놓여 있고 모자도 파나 봐요. 그리고 여기 너무 좋은 게 이게 원래는 물 두 병만 무료로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료수랑 물은 똑같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 요 뒤에 과자도 그냥 먹어도 된대요. 맥주랑 먹어야겠다. 와인점도 있네? 여기 진짜 커플끼리 오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비록 혼자 왔지만 치앙마이 오는 커플분들은 꼭 저 욕조가 있는 방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수영을 하러 갑니다.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정글 숲을 기어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귀여워. 그 여기 바로 앞에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아까 들어왔을 때 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 바꿔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미안하다고 선물을 두고 갔어요. 망고랑 연유랑 파란 밥이네. 감사합니다. 코쿤카. 여러분, 제가 방을 옮겼습니다. 전에 있는 방이 엄청 예쁘긴 했는데 제 방 바로 앞에서 이제 다른 건물 공사 중이라서 작아도 괜찮으니까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요청드렸어요. 근데 저는 여기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앞에 창문 뷰가 엄청 예뻐요. 방 크기만 다르고 거의 다 비슷하고요. 약간의 어메니티 차이? 그쪽엔 스피커가 있었는데 여긴 없고 그림도 다르고 또 냉장고도 쬐끔쪼끔해요. 근데 괜찮은데? 욕실도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스파샵에 있는 것들로 이제 어메니티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마다 이제 비누나 바디로션 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진짜 비누도 향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념품으로 사가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드타운 중심에 위치해 편리한 여행이 가능했던 샬라 넘버 6 호텔. 무엇보다 초록초록하고 치앙마이스러운 느낌의 호텔이라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가 되었든 즐거운 여행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